환경부가 간판을 바꿔야 된다. 국토부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예. 환경 파괴부나 뭐 환경 개발부라든가 뭐. 네. 네. 예.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부터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는 결국은 환경부가 정치적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럼 달라진 거는 장관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장관님 바뀌신 것밖에 없죠. 그래도 무조건 이제 오케이 하기는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예. 어떤 이제 제도나 이런 거를 너무 절대시하는 것도 스스로 만든 그 제도에 자기가 발목 잡히는. 결론은 이 갈등 이슈를 풀려면 여론조사로도 안 되니까 예. 시급하게 주민투표로 결판 내자는 거예요. 그런 점을 국토부 장관이 못하면 예. 제주도지사가 책임지고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예. 수용되지 않을 건의를 한다는 게 예.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켜달라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요구만 네. 가능할 네. 것이다. 네. 예. 그 정도 할 거면 도지사 왜 합니까? 그냥 갈등만 더 크게 키우는 그렇죠. 효과만 네. 일어날 것이다. 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제주 사회가 두 개로 예. 쪼개져가지고 아니 이미 쪼개져 있는데 결론 내야죠. 자, 삼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핵발전소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반대했어요. 주민투표를.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 시민들이 뭐 투표를 했고 예. 이거를 시위가 인정해줬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산자부가 이거를 정책 참고 투표이긴 하지만 예. 반대로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고시했던 걸 철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핸덕규 변호사 두 분과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즉 예.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뭐 지금 굉장히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국토부에서는 그렇죠. 협의 절차 완료 이틀 만에 제주도의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뭐 발빠르게 굉장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 조건부 협의,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 이 결정이 나올 거라는 거는 대부분들 예상들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측은 예. 되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환경부가 간판을 바꿔야 된다. 국토부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예.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이름 뭘로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 환경 파괴부나 뭐 환경 개발부라든가 뭐. 예. 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될 텐데 예. 그 민주당에서 그런 거 동의해 줄지 모르겠네요. 아, 정부조직법 발의는 정부밖에 못합니다. 예. 아니 변호사님도 그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건부 동의 나올 것 같습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의가 나올 걸로 생각은 했고요. 예. 이제 조건부 동의라는 형태로 나올 것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예. 이 조건부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반려된 사유 그거를 그대로 조건부로 돌려놔서 예, 예. 협의를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뭐 직접 그 협의서 내용을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언론의 보도를 이제 볼 수. 아, 협의서는 공개됐습니다. 네. 아, 그랬어요? 예, 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기자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예. 과거에 반려됐던 사유 보완하라고 했던 거를 그걸 예. 이제 조건으로 돌려놓은 거라서 사실상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 말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요. 예전에 반려 사유였었잖아요. 예. 보완해라. 예, 그걸 또 다시 조건으로 돌려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는 결국 바뀐 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존 문제점들이 예.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냥 될 것처럼 보내버리니까 예. 사실은 좀 논리적인 정합성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동의를 해줬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거 좀 더 해라 하면서 해주는 게 조건부 동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예. 관련된 국책기관, 연구기관에게 의견을 보냈거든요. 예. 의견을 제시한 걸 보면 예. 사실은 그전에 내용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크게 보면 예. 예. 뭐 철새 버드스타이크 문제부터 포함해가지고 예. 그런데 결정해버린 거는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정권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에는 예. 반려가 아니죠. 그 보완. 예. 보완이라는 거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내지는 협의 과정이고 예. 반려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 과거는 보완이었어요. 보완 요청이었는데 그 보완 요청을 이번에 보완 요청대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내용도를 최대한 아무튼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다 예.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준 거죠. 자, 변호사님 저기 일단 그 용어의 혼돈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무슨 의미신지는 알겠고 네. 다만 부동의가 아니고 예. 당시에 이제 반려라는 아니요, 단어로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려라는 것이 그래서 참 논란이 많긴 했었는데 변호사님의 말대로 이거 좀 보완해서 다시 갖고 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인지 네, 헷갈렸어요. 그 굉장히 좀 얘기들이 네. 많았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내용에 그러니까 예. 보완을 요구하면서 반려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 요구 보완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예. 걸 용역을 또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예. 그건 이제 국토부에 네. 자체적으로 네. 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냥 반려했으면 예.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 보완 요구에 있었던 거예요.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아, 여튼 저는 크게 보면 예. 그 환경부가 장관님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예. 이렇게 저기 조건부 협의하는 건 맞는데 예. 바꾸려면 그래도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예. 내용적으로 좀 바뀔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예. 사실 납득하기 수용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 몇 가지 반려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예. 반려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버드 스트라이크, 지금 조류와의 충돌 문제, 그분이랑 또 소음 피해 문제도 마찬가지. 소음 피해 예. 있었고, 뭐 숨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 서식지 문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한국 환경 연구원이었나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또 뭐 그 거기에 의견을 따라서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뭐 오히려 이게 개선된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좀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예.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정책적 결정이 바뀌었을까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예. 의견서 자체가 크게 달라졌으면 그래도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는 결국은 환경부가 정치적 결정한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럼 달라진 거는 장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장관님 바뀌신 것밖에 없죠. 예.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은 그러니까 뭐 달라진 거는 장관만 바뀐 게 아니라 예. 정부가 바뀌어서 예.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 국책 그거는, 사업으로서 예, 그렇죠. 추진을 하겠다라는 예, 예.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예. 이게 존재하니 예. 환경부도 그에 맞춰서 자신들의 예. 의견을 약간 이제 톤 다운해서 예. 조건부 협의라는 형태로 예. 그래도 무조건 이제 오케이 하기는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예. 우리가 어떤 모든 사안을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는 예. 이제 조금 더 용어를 좀 강하게 쓰면 교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 예, 예.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 이번에 그 타협책이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과의 타협책. 고개 끄덕이신 겁니까? 아니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동의하는데 다만 환경부의 이름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 결정이 잘한 것이다. 일종의 타협책이었다. 아니면 이건 애초에 좀 잘못된 결정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갈리고 있는 문제고. 예.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의지의 문제가 여기에 결정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1960년대 뭐 70년대 뭐 50년대인가요? 아무튼 지금의 현재 제주공항 만들 때 예, 예. 그때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그 공항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그 제도가 없었고 그냥. 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제도라는 예. 걸로. 뭐 미국이 필요한 거 제주 도민이 공항이 필요한 거죠. 아, 그때는 아니, 미국이 필요해서. 아, 그때는 미국이 필요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제주 도민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미국 얘기 많이 하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제도나 이런 거를 너무 절대시하는 것도 스스로 만든 그 제도에 자기가 발목 잡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는 알겠는데 예. 환경부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법과 제도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과정은 상당히 그런 절차를 좀 무시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부 직원들이 그 얘기를 좀 한대요. 뭐냐면은 이게 지난 정부, 그러니까 별로 달라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결정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 이 내용 갖고 나중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건 뭐 정부 바뀌면 예,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정부 바뀌면 그건 뭐 그 얘기들을 좀 한대요. 뭐 정부 바뀌면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을 예. 멈추고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멈추고. 폐허로 만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이왕 시작된 거를 끝까지 간다 그러면 예. 그 결정했던 공무원을 수색해서 처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거는 그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직원들의 그 난감. 예. 왜냐하면 지난 그 반려 결정에 그 같이 연구해서 했던 직원들일 텐데 이번에 또 반대의 결정을 내리다 보니
나중에 또 이거 갖고 따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뭐 이거는 가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환경부의 뭐 조건부 동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얘기했던 제주도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냐. 왜냐하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 또 국토부와 제주도가 환경 영향 평가를 또 해야 된다면서요. 도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지금은 기본 계획 예.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도에다가 예. 통보가 됐고 이게 안이기 때문에 예. 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이후에 다음에 영향 평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영향 평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사실. 부분이 조금 저도 관련 법을 봤더니 예, 예.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겠어요. 중복? 환경 영향 평가 자체를 중복이라서 안 해도 된다. 예. 아, 그건 아니, 예, 그거는 예, 환경부에서 예, 해야 된다라고 예, 좀 보냈습니다. 아, 그건 이미 저 예, 예. 이제 법 규정만 좀 봤는데 예, 예. 예. 영향 평가 1년 넘게 걸립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또 특별자치법에도 이 환경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도의회 동의를 받아라는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절차는 명백합니다. 걸로. 아무튼 뭐 절차는 좀 더 두고 보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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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여태까지 오영훈 지사가 사실 찬성 측으로부터도 요구를 많이 받았고 반대 측으로부터 요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라는 말로 좀 애둘러서 해 왔는데 예. 제주도의 시간이 되면 제주도가 만약에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좀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것을 무산시킬 만한 그 조건이 되긴 됩니까? 서류상으로는 도의회에다가 안건을 안 내면 되는데 예. 의제 처리가 돼서 내가 보기 안건 안 낼 수는 없고 예예. 결국은 도의회에다 안건 넘기는 과정에서 예.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중간에 정책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예.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그만큼의 그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지금 예. 기본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도민들에게 열람하고 공람한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 기간이 사실 도민 저 도민들 시간인 거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해 보면 사실은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는 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 법 환경영향평가법 50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합 수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 개발 계약, 개발 기본 계획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의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 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하나만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자 변호사님 약간 다른 내용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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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우리 특별자치법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뭐 그런 규정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환경부에서도 이제 제주도와 환경 영향 평가를 하세요라고 그게 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예, 정부에서도 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거는 자, 당연히. 예, 이거는 이제 해야 된다는 전제로 예. 지금 오늘 예.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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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오영훈 지사도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주민투표를 요구해라. 예, 장관, 저 국토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에게. 예, 예. 그 왜냐하면 제주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부의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올리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의할 것 같은데 건의 시점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건의는 할 것 같습니까? 예, 흐름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고. 예. 다만 그 시기가 뭐 빠를지는 모르겠고. 예. 그게 이제 고시 기본계획 고시 이후인지. 예. 영향평가 과정인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만일에 예.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면 예. 사실상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그 이후에 그런 요구를 하기는 어렵겠죠. 실질적으로도 국토부가 그걸 수용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예. 이제 기본계획 고시 되기 전에 국토부 장관께 예.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원희룡 전 지사께서는 예. 지금 장관님이 전 지사 시절에는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잖아요. 주민투표 당연하죠. 예, 예. 부정적이었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거론을 하는 것이고 예.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제2공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계속 싸우기나 하고 예. 공항은 또 계속 저 제2공항처럼 아니 저 강정처럼 갈등은 좀 커지면서 공기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니 예. 차라리 주민투표를 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그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죠.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 도지사 시절에도 강력한 이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겠다는 방향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이제 조건부 협의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주민투표라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을 만드는 거를 예. 원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문제는 또 성산 지역 예. 그쪽 그 공항이 들어서는 그 지역에서 어떤 수용성이 문제인데 그쪽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정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정부의 의지가 확실한데 굳이 이제 어떤 불확실한 상황으로 또 들어가서 여론 그 주민투표를 하면서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을 가져오는 것을 예, 예.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 이건 당연합니다. 예. 예. 건의를 하더라도 장관께서 수용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예. 수용되지 않을 건의를 한다는 게 예.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통해서 물론 언제 착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 아마 오영훈 도지사 5년 임기 내에는 착공이 4년 될, 4년 아, 4년 예. 임기 내에는 죄송합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네. 4년 임기 내에는 착공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을 전제로 놓고 주민 투표를 제안을 했다라는 게 과연 본인한테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높으니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찬반 여론은 사실 큰 오차의 범위가 있고. 예. 아니 제주도에도 반대 여론이 예. 분명히 많이 있으니. 예, 예.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그쪽을 또 설득하려면 뭔가 좀 액션을 취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아니 어찌 보면 설득은 국토부의 몫이지 오영훈 지사의 몫은 아니죠. 오영훈 지사에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좀 비판들이 많이 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할 수 있는 게 제주도민의 어쩌면 이제 주민투표도 하나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겠지만 예. 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켜 달라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요구만 예. 가능할 예. 것이다. 예. 예. 그 정도 할 거면 도지사 왜 합니까? 예. 뭐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생각 다 알겠는데 예. 예. 결론은 이 갈등 이슈를 풀려면 여론조사로도 안 되니까 예. 시급하게 주민투표로 결판 내자는 거예요. 예. 찬성이 많이 나오면 가는 거고 예. 반대가 나오면 멈추는 건데 그런 점을 국토부 장관이 못하면 예. 제주도지사가 책임지고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좀 필요해 봅니다. 예. 예. 방법이 아니 근데 문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안,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할 거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이고 네. 자 삼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핵발전소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반대했어요 주민투표를.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 시민들이 뭐 투표를 했고 예. 이거를 시위가 인정해 줬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산자부가 이거를 정책 참고 투표이긴 하지만 예. 반대율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고시했던 걸 철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예단해가지고 투표는 안 된다라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예. 여쭤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아닐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원장관님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은 안 하신다는 것처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1공항은 찬성하시고 예. 주민투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예. 일반적인 그 시각이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안 하겠죠. 예, 장관이 안 한다. 투표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예상되는 것이 만일에 이제 어떤 그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 내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주민투표가 될지 예. 어떤 이제 다른 방식의 주민투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간에 날짜를 정해서 투표하자 예. 투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선관위에서 이제 무슨 그 선거 그 주민투표를 관리해 줄지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무슨 종이 수기라도 할지 아니면 뭐 민간에서 만든 앱을 통해서 하게 될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관여해서 직접 하지 않는 형태의 주민투표가 만들어지면 찬반 양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렬한 어떤 그 어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투표 합시다 맙시다 하는 그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수도 있어서 자, 예, 이게 알겠습니다. 과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제주도민의 어떤 민의를 수렴하는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토부에서 주민투표를 만약에 부의를 한다면은 그건 이제 예. 뭐 선관위가 관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때는 그렇죠. 비용은 국토부가 예. 내고 예. 선관위가 위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국토부가 아니고 만약에 제주도 차원에서 뭘 한다고 하면 공론조사라든지 예.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걸 하면은 이건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인데 그냥 갈등만 더 크게 키우는 그렇죠. 효과만 예. 일어날 것이다. 예. 그 얘기하시는 제주 사회가 두 개로 예. 쪼개져가지고 아니 이미 쪼개져 예. 있는데 결론 내야죠. 아니 그래도 지금은 예. 그게 내심의 어떤 그 방향에 관한 얘기죠. 예. 구체적인 운동의 명태로 길거리에서 뭐, 부딪히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국민의힘 생각이시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그 제2공항과 관련해서 뭐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어제 그 현기종 의원 성산지역구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의힘 그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성산 지역 주민들이 뭐 토지 거래도 뭐 묶이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이건 이제는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표현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예.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그 이거를 좀 꼭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긴 많은 모양이죠. 성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참석이 많으신 당연한 거죠.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왔고요. 그 예. 이후에 저 분위기는 좀 더 강화된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다른 시각은 이거잖아요. 이게 성산 공항이냐? 제주도의 예. 공항인 것인데 물론 이제 성산이 가장 그 거기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그 많은 피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 거기 피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하겠죠. 예, 네.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제주도민 전체 의견을 무시해서는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본 겁니다. 예, 주민들이 하게 되면 만약 관할도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예. 선관위의 주관하에 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의무도 없고. 아까는 법과 제도 뛰어넘어서 환경부 관련해서 말씀해 주더니 이거는 또 법과 제도 따르셔 가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아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게 지금 두 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또 정서적인 문제들이 예. 사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뭐 한쪽에 맞다 그러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됐고 윤석열 정부는 선택을 이쪽으로 한 겁니다. 하는 쪽으로 지금.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민투표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투표 3분의 1 이상 투표가 돼야만 개봉을 했는데 예. 지금 그 조항이 약간 사라졌고 아, 예. 심지어 온라인 투표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하게 저는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정부의 주도하에 선관위의 주관에 이루어지는 투표라면 그런 현재 제도가 다 적용이 될 텐데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싸움을 위한 싸움처럼 돼버리지 예.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도, 결국은 예. 결국은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면 뭐 누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도 정부고 정책 의지도 정부가 제일 강하고 그런데 정부가 한다면 하겠지만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따라서 네. 도지사의 권한 중에 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도민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도지사의 결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 조사가 예.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예, 예, 예. 권한.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아니죠. 이제 그거는 사회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예. 그다음 정책적 판단의 문제도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또 사실 이제 문제가 설사 이제 지금 이제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 의견 조사의 결과나 심지어 주민 투표의 결과도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건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판단이지 법에 의해서 그거의 그 결과에 따른다 이런 건 잘 없어요. 잘 모르시는데 네. 4개 시군 없을 때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 4개 시군 없을 때? 그것도 예. 법률적으로는 정책 참고 자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결정하니까 정부가 따라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투표법을 만들어서 4개 시군을 폐지했으니까 된 것이지 그 전에 의견은 법 전에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 전에 만들었어도 하나의 그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고 그 의견 조회 자체에 구속받지 않겠다라는 예. 입장이면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법대 졸업생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법이라는 게 그만큼 또 해석의 여지도 많은 것이긴 하지만은 일단 두 분의 생각 제2공항 관련해서는 좀 알겠고요. 뭐 이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사실 예, 예,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예. 내용들 중에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입니다. 일단 뭐 이게 좀 환영받으면서 가는 환영만 받으면서 가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조율해 나갈지가 정부의 또 역할이고 도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 안 돼요. 지금 이제 시간 다 됐어요. 더 말씀하시려고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뜨거운 이슈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